No. 사면역 근처 엠베서더 호텔. 유후. 부산. 세상에 가장 낮은 층을 받았어요. 짜란, 저희 방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슈페리어 더블룸으로 예약했고요. 보시면 예, 뭐 시티뷰입니다. 일단 도로가 굉장히 잘 보이고요. 롯데캐슬도 보이네요. 제 짐 가방을 언박싱 해볼게요. 체력이 없어서 링티와 비타민을 챙겼고요. 또 SD카드가 없는 카메라도 있네요. 네, 쓸 수가 없죠. 짜란! 워터밤을 위해 물총과 방수백도 챙겼습니다. 수영복 4벌까지. 우리 추억을 간직한 앨범이 제가 그 먼 거리에서 들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가방이 너무 무거웠지만 오사카. 야, 그때 우리 회전초밥 많이 먹었구나. 네가 그때 많이 먹었어. 그래도 그때는 네가 지금 진짜 양이 줄어든 거야, 이 기세야. 맨날 살 빼고 이러니까. 아, 정말. 야, 그래도 꽤 먹어. 이때 교토. 이때 막 자판기 앞에서 찍는 게 갬성샷이라고 진짜. 맞아. 엄청 찍고. 맞아, 맞아. 우리 아침에 조직도 먹고. 야, 기억나? 조직도 먹고. 야, 조식 챙겨 먹어야 돼, 꼭 이러면서. 촌스러워가지. 야, 진짜 해맑다. 부산 때도 진짜 즐거웠다. 첫 부산이었잖아. 이때는 제가 밴쿠버를 갔었는데 세상에 한식 사진이 더 많아. 한식이 많죠. 밴쿠버에 홍대 포차거리 있어요, 여러분. 이때 진짜 할로윈. 나 이거 버렸잖아. 초등학생들이 입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바니걸로 바꿨답니다. 요렇게. 머리가 좀 괜찮나요? 좀 컬이 살아났네요? 괜찮죠, 이제? 좀 저기, 살아났죠? 아주머니, 한번 예쁜 척 좀 해주시겠어요? 통유리로 광안대교가 보여요. 저희는 세트 메뉴에서 3단 조개구이와 물회 세트를 시켰어요. 날이 진심 약간 미친 것처럼 너무 더워서 이날 물회 먹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어우, 맛있겠다. 조개국물 끓는 거 봐. 와, 진심. 고동인가? 쫄깃하니 맛있었어요. 아, 진짜 많이 시켰다. 올해 2월인가 겨울에도 여기를 왔었는데 그때 해물라면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열치열로 먹어도 맛있네요. 좀 더 달라. No. 안녕.
여긴 광안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데 이렇게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먹으면 쉴 수 있어요. 푸드코트, 기념품샵, 뭐가 엄청 많아요. 저희는 예일맥주 두 잔과 치즈 프렌치 프라이를 시켰답니다. 진짜 맛깔스럽게 잘 마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해장을 위해 국밥을 먹으러 왔어요. 원래는 송정 3대 국밥을 찾아왔는데 줄 보이죠? 와, 국밥 웨이팅 들어봤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옆에 포항돼지 국밥으로 왔어요. 여기 내장국밥이랑 돼지국밥 두 개요. 막 맛은 내장이 많아요. 예. 식후 카페로는 랑데잡이에 왔어요. 굉장히 정직하게 생긴 간판이죠. 동굴 컨셉의 카페래요. 돌이 많더라고요. 약간 제주도의 돌담에서 영감을 받았나? 이렇게 포토존도 있어요. 다양한 디저트. 저희는 꾸덕꾸덕한 말차 케이크와 알로에 음료, 이렇게 주문했어요. 이렇게 어둡게 돌담 안에서 거울을 배경으로 찍는 포토존에서도 찍었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푸드코트. 저 너무 배고파. 삼성 매콤 김치말이 보시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셔니였습니다. 랜드!